여러분, 스냥스냥. 오늘 먹을 음식은 BHC에서 시킨 뿌링클 다리랑 뿌링치즈볼. 저는 두 개 시켰고요. 그리고 맥주는 바이젠 퀘니입니다. 여기는 뿌링뿌링 소스예요. 자, 먹겠습니다. 저는 왜 맨날 치즈가 안 늘어날까요? 아니, 다른 분들 유튜브 보면 치즈볼이 되게 잘 늘어나더라고요. 내 것만 맨날 안 늘어나.
무슨 맛이냐면 뿌링클은 뿌링클만 약간 치즈 시즈닝 치즈가루 맛에 달콤하고 짭조름하면서 이게 다리 그 후라이드에 그 파우더가 이렇게 뿌려져서 존맛. 짠! 이거는 맥주는 되게 상쾌하고 약간의 그 약간 과일 향 같은 그런 맛이 나고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. 오, 약간 이거 지금 나턱 빠질 뻔했는데. 맥주 원샷하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. 식도를 열어요. 열고 그냥 부으면 돼요. 엄청 크죠? 발목 먼저 먹고, 저는 치킨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자메이카 치킨, 그리고 뿌링클, 그리고 매운 뿌링클, 후라이드, 양념치킨, 숯불치킨, 간장치킨 다 좋아하네요. 허니버터치킨.
싫어하는 음식은 취두부입니다. 먹어도 먹어도 맛있습니다. 제가 먹을 때 이렇게 여기서 맨날 움직이는데 이거 먹방 이것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 밥 드실 때 이렇게 안 움직여요? 나만 움직여? 드시고 나서 배모양 매우 궁금해요. 볼록 튀어나오나요? 제가 다 먹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 다 먹고 해꿀닭 미니 10봉 먹을 거예요. 불닭 10봉이요. 가루 모아서 한 입에 털어 넣으면 개 꿀맛인데, 혼자 먹으려고 그랬는데. 가루 듬뿍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듬뿍 주셨습니다.
이렇게 먹었는데요. 뿌링클은 맛있는 거 다들 아시죠? 무슨 맛인지 아시죠? 그리고 맥주는 약간 상큼한 맛이었어요. 그럼 오늘도 잘 먹습니다. 안녕. 아 맞다, 배 보여달라고 하셨지. 배 보여드릴게요. 처음 배를 못 봤어요? 어쩔 수 없지 뭐. 목소리 막 귀엽게 말고 그냥 지금처럼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도 진짜 매력. 제가 막 말할 때 그 녹화 부분에서 귀여운 척 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하잖아요. 근데 편집할 때 목소리가 이렇게 하면 너무 크게 잡혀요. 이거는 뿌링뿌링 소스예요. 이 톤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뭐 절대 막 나 귀엽게 보여야지 이제 이런 마음 절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썸을 탔는데 남자랑 전화를 해. 근데 좀 그래도 좀 여성스럽게 보이고 싶을 때 그때는 이렇게 하지. 여보세요. 이렇게 받아요. 이게 진짜 가식적인 목소리지. 여보세요. 응. 아, 나 지금 나 그냥 책 읽고 집에 가고 있는데 여기 너무 어두워서 무서워. 이게 진짜 귀여운 척. 이게 진짜 가식인 거지. 인정? 인정? 어머머, 나 진짜 근데 닭발이래. 닭배 나 진짜 깨끗하게 먹지 않아요? 이 뼈밖에 없어. 레알. 화분에 심어요. 이 화분에 어떡해. 화분에 심으면 여기서 닭 자라나?